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시간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귀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상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 생각나게 해 주셔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본문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제목은 12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로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분이신가 상고하고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기쁘기를 원하죠. 슬픈 것 원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깨달으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 시편 기자도 이렇게 그 하박국서를 기록한 그 사람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 기자들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내놓을 수는 없고,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말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늘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제 그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 이때만 해도, 그리고도 지금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항상 내가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먼저 생각나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폐를 끼치고 누를 끼치는 사람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약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는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 가진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란 말이죠. 물론 마음이 악해서 안 도와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모든 여건과 환경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경우는 이제 이 말씀이 맞는 거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얘기했습니다.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고 늘 지키다가 항상 지키다가 하나 어떤 한 때에 지키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끊이지 않고 하늘 말씀 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은 못 지키면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자기가 선을 해서 자기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을 품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이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있으리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특별히 구원 문제는 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은 가운데 특별히 이 너무나도 엄격한 이 구원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의존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이제 이 구원의 길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하박국 기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위해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죠. 이 말씀을 중심해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 특별히 구원의 문제는 더군다나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내가 뭘 해서 구원 얻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앞으로 가지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구원의 문제를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해서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절 밑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 여기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제 그러니까 이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 한번 바꾸어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내가 행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50%, 60%, 70%, 80%, 90%.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말씀. 이제 그 이 말씀의 위에 것을 보면 뜻이 분명한데 위에 것은 안 보고 이 구절만 보니까 자꾸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말씀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게 스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쁜 열매에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데 이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내가 나쁜 나무였는데 내가 노력하고 힘써가 애써가지고 좋은 열매 맺어서 구원받 없다 그럴 수 없다는 말. 좋은 나무라야 된다는 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너희는 가지니 믿는 사람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무의 가지 그러니까 한 나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나무 좋은 나무란 말씀입니다. 그 좋은 나무에 있어야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떠나서 예수님과 떠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 때에는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남은 생에 앞으로 남은 생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가라사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지금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예.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는 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받아야 할 이 잔이 얼마나 엄청나고 고통스러워 괴로운 것인가 무거운 것인가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이 지나가기를 예수님이 이 잔을 받지 않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에 보면은 같은 그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42절인데 4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된다. 얼마나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 지금 여기서 내 원대는 예수님의 원이죠. 예수님의 뜻이죠. 이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원은 예수님이 자기가 이 잔을 받지 않고 이제 다시 받고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을 하지 않고 이 말씀이죠.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은 분명히 계시는데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 아버지의 뜻이 지금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에 계실 때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말이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 우리가 하나님은 지난번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는 분 그러니까는 죽음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원,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러니까 여기 핏방울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표현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같은 말씀인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 위에서 경외함을 인하여 들으셨다 하는데 경외하셨다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순종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순종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예수님으로만 구원하시겠다. 다른 길은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다른 길로 구원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은 없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라. 그럴 때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순종이란 말입니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셨다. 자기를 순종하는, 이제 여기 이제 순종하는 게 나오니까 또 내가 뭘 해서 하는 것으로 많이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말씀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특별히 내가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너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해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열심히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지 못할 것 같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경상으로 아주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됐습니다. 영원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구원은 뭡니까? 한번 구원 받으면 끝까지 구원을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가 잃었다 하는 것은 그거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랬습니까? 그 영원한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 자신에게 한 번만 질문해보면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하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라도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성경이 돼 있어요. 또 항상 지켜야지, 지켰다가 안 지켰다 하면 그 구원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그걸 해야 내가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된다 그래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성취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잘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잘 못하면 구원을 잃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계속해 더 못하겠습니다만은 다음에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길, 예수님이 옮길 수 있사오면 옮겨달라고 하부터 하는 그 말.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여기 좁은 문, 좁은 길,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렵게 살아가고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이런 것을 좁은 길 혹은 좁은 문으로 많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했으니까 좁은 길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니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좁은 길 열심히 노력해서 수양의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걷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좁은 길, 좁은 문 그러니까는 내가 좀 어렵게 살아가면 되겠지. 수양 절제하는 생활, 수양의 길을 걸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또 그 다음에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이 말씀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은 다 믿더라. 뭐가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게 먼저입니까? 예,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하면 작정하셨으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지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계속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